자, 6회 폭동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가비울에 대한 허가 처분을 다툴 때, 이 부분은 좀 쉬운 쟁점이죠. 뭐 그렇게 많이 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질문 형태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제3자 소송 참가. 여기서 핵심은 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요건 중에서도 소송의 결과 그리고 이 권익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지 간접적 사실적인 그런 간사 경험 빠진다는 거,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 소송 결과는 형성력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의한 행정수행의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항상 조문을 쓸 때는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문을 해석한 판례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공부참 이지 이건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중요하죠. 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쭉 내려가서 변경 결정의 성질. 먼저 이렇게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건 좋아요. 적극적 변경이다. 당초 처분의 취소와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실질이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써줘야겠고, 취소에서의 변경의 의미,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처럼 적극적 변경 가능성 이렇게 논리 연결도 좋습니다. 4조 1호에서 이때 변경의 의미는 소극적 변경에 불과하다. 뭐그 내용만 자세히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학설 판례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왜 소송에서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냐? 권력분립 원칙. 왜? 적극적 변경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이 집행권을 행사하는 그런 성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권력분립 원칙 쓴거 좋습니다. 재량권,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 그래서 의무행위소송을 입법하지 않은 현행법의 입법 태도, 소극적 변경만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심판은 적극적 변경, 당연히 가능하죠. 같은 행정부 내에 있다는 점, 부당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처분 재결도 가능하잖아요. 의무행위 심판은. 그리고 50조이랑 위원회 직접 처분 규정도 있죠. 이런 걸로 볼때 당연히 처분성 인정하는 게 맞겠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이게 편하군요. 그 다음에는 재결의 불복 가능성. 이거는 입시에서 기출됐죠. 사시도 그렇고. 다설 판례는 부정성을 취하는 내통신기, 내부적 통제를 판결한다. 그리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한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성을 논거를 조금 더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다툴 수 없어요. 제한적 긍정성에 의하면 A씨의 고유사무고, 그리고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별개의 법주체 소속이죠. 심판법 6조 3항 2호에 해당돼서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별개의 법주체 소속이다. 이걸 쓰는 게 행시 그걸 쓰는 게 핵심이겠네요. 자, 뭐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보기는 참 편하네요, 확실히. 훈령에 위반해서 내는 처분의 위법성, 목차 상당히 좋죠? 보통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면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첫 번째 주장이 타당하냐? 또는 두 번째 주장이 타당하냐? 뭐 옆에서 그렇게 많이 써요. 신규 건조장, 재량 준칙이다. 그렇죠. 재량 준칙을 언급해줘야 됩니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물론 신규 건조장 사업자 선정 자체가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양곡관리법 22조에 있긴 한데 산에서 좀 명확하게 조문이 안 났을 때는 그냥 선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시험 같으면 좀 써주는 것도 좋겠죠. 판례 언급 상당히 좋고, 그리고 아직도 이 구도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이렇게 정렬하는 게 보기 정말 좋죠. 이렇게 보기 좋게 써야 돼요. 채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읽기 힘들면요, 아무래도 건성으로 읽게 돼요. 뭐 교수들은 학생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서 건성으로 안 읽는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더 의심스러워. 자, 파생 원칙인 자기고소 원칙 먼저 검토한다. 쟁점 이름이 좀 빠지긴 했는데 내용으로는 현출이 됐어요. 학설 판례 쟁점명.
자, 오히려 의미 문제점을 쓰고 2번에다가 차라리 아랍에서 이번에 쟁점명을 쓰고 문제점에서 고득점 포인트 제가 계속 얘기하죠. 왜그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의 재량 준칙이므로 내부적 구속력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는 예기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행정관행이 실제로 필요한지 논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면 훨씬 좋은 답안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도입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럴 때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쓸 때는 행정관행의 소명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도 양단이 되어야 돼요. 법학의 답안지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려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서 행정관행의 소명이 부족하다면 이런 경우 자기구속 원칙 위반은 아니고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 논리 구조를 잡는 거 중요합니다. 실내보호. 행기법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잘 썼네요. 보가치는 실내. 필요 원칙까지.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 좀 써주면 좋겠어요. 아주 잘 썼어요. 답안지. 의뢰 권리 구제 수단. 소송 참가. 그렇죠. 소송 참가하면 사실 조문만 잘 써주면 돼요. 조문에 해석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뭐냐? 그리고 소송 결과라는 게 뭐냐?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문만 써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기속력. 그리고 이익도 언급해 줘야 되겠죠? 침해되는 권리 또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뭐 이런 이익은 빠진다는 거. 그리고 조문에 다 있으니까 공보처분에 유사한 지위가 있다. 반드시 언급이 필요합니다. 잘 썼어요. 두 번째 질문은 기출됐을 때 어떻게 보면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건 적극적 변경에 해당된다는 점. 적극적 변경은 당초 처분의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만 할수 있다는 점. 따라서 행정부 소송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결로서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나 소송에서는 안 된다는 점. 이걸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이죠. 권력분립 원칙 이런 거꼭 나와야 돼요. 소극적, 눈에 띄게 이렇게 따옴표 좋습니다. 판례는 더 눈에 띄게 뭔가 뭐 따옴표를 붙이든지 글씨를 크게 쓰든지 아니면 줄 바꾸든지 판례가 답안지에 있다는 게좀 눈에 띄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청물의 불복 가능성? 그렇죠. 심판법 49조 1항. 근데 여기서 뭐가 좀 의미가 있어요? 심판법 49조 1항에 따르면 불복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더 상위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인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불복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될수 있다. 이 부분을 쓰는 게 핵심이겠죠? 이 표현 꼭 써줘야 돼요. 주관적 공권의 자치권 보장. 판례에 따라서 내통신계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다만 제한적 긍정설의 논거에 따른 결론도 꼭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침의 법적 성질. 자, 여기처럼 조문 언급 반드시 해줘야 돼요. 조금 더 들여쓰기 하면 보기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이때 양곡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신규 건조자, 사업자 선정은 재량행위이므로 얘는 재량준칙의 성격이 있다. 아침에 상담한 답안지 같기도 하고. 잘 썼네요. 자기구속 원칙. 그렇죠. 쟁점이름 분명히 써줬어요. 좀 눈에 띄게 아니면 들여쓰기를 하든지. 왜 논란이 된다? 재량준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대풀이 시행될 것이 고도로 예상되고 기대되죠. 이걸 예기 관행이라고 부르지.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행. 그런데 예기 관행은 현실적 관행이 아니죠. 얘는 관념적 관행이란 말이야.
당연히 우리는 객관주의, 표시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개념을 인정하면 실제 현실적인 행동하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자, 제3자 소용자가 여기도 조금 들여쓰기를 더 해주세요. 눈에 좀 읽기 편하게. 그래도 답안지는 시원시원하네요. 사업포서, 물론 사업포서에서 번호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들여쓰기만 잘하면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인트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구체적 목차 좋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들여쓰기 좀더좀 해주고.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이런 거 괜찮네요. 특허에 해당된다. 왜? 특허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과 매조에 따라서 공익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양곡 관리를 통해서 뭐 농업 증진 이런 공익 가능성이 크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는 등 일정한 포괄적 법적 지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로 판단된다. 뭐 이런 말 써주면 좋겠네요. 자기 우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답안지 굉장히 좋아졌죠. 다들 이제 최고 답안도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소개되지 않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인강자들 답안지도 정말 60, 70점대 답안지 레벨의 답안지들도 꽤 보여요. 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암기가 돼야 포섭을 풍부하게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삼선화는 눈물의 암기 시즌입니다.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쓸수 있을 때 포섭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답안지를 써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